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네, 네 LO 활용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LO의 이제 휴대성이라든가 이제 버스 파워의 어떤 편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실제로 요즘 LO만 가지고 노트북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저도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네네네. 이 제품이 실제로 밖에 그 가지고 갔을 때 그냥 단순히 휴대성만 좋은 인터페이스는 사실 이거보다 더 작고 가벼운 것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가격상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갖고 실제로 거기다가 녹음을 해 봤을 때 그 퀄리티가 우리가 일반적인 메인 셋업용 장비에 뭐 완벽하게 그렇게 따라잡진 못하더라도 그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건 진짜 괜찮은 그런 휴대용 그렇죠.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오늘 한번 녹음을 실제로 해보면서 체크를 해볼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인풋 아웃풋의 그 인아웃 다이나믹 레인지가 꽤 넓어요. 그렇죠. 인이 118dB고 아웃이 115dB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 예전에 했었던 프리소너스의 1824가 그게 114 정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거보다 이제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소스가 생각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게가 이게 사이트상에서 지금 1.38파운드 0.63kg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요게 실제로 퀄리티가 그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무게 대비 성능비, 무성비로는 거의 한번 최고의 인터페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럼에서부터 오늘 녹음을 또 진행해 볼 건데 네, 뭐 오늘 어떤 곡으로 간단하게 녹음해 볼까요? 오늘 뭐 저기 천국을 두드리자 뭐 네,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뭐 두드려야죠. 그럼. 천국을 좀 두드려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드럼을 찍어 놓으면은 뒤는 은총 씨가 알아서 해주시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나킹온 에번스 더워. 네, 일단 드럼 가시죠. 네. 준비되셨나요? 네. 살아있네. 네. 막 느낌이 있는 거죠. 적당히 퀀타이즈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한 것 같은데요. 오, 네. 이게 레코딩 타임이 진행되면서 점점 이렇게 실력이 느는 거죠. 아, 오, 예. 씹히지 않았어요. 네, 네. 씹히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피아노가 좋아요. 볼게요. 네. 뭐 무슨 키로 가야 되나? 피아노는 어떻게 G, D, C, G, D, A 마이너 이렇게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G, D, C, A 마이너. 그냥 한 번씩 찍어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빵, 빵, 빵. 그러니까 G, G. 그렇죠. 두.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나킹 오브먼스가 지금 인우 형이 치면 약간 더 세련되져 버리는데 가보겠습니다. 네. 4. 아, 벌써 끝났군요. 네. 끝났는데 우리에겐 복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뭐 일단은 제가 줄여서 두 개를 복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 바퀴가 돌아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복붙을 해서 또 피아노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아우, 뭐 깔끔하죠. 네. 깔끔하게 그냥 이렇게만. 네. 복부 아주 잘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우 형의 베이스 연주를. 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베이스 기타를 안 들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간만에 인우 형의 손 베이스를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할 말이 없네. 요렇게. 와, 대단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엄청나네요, 진짜. 뭐, 말할 게 없죠. 자, 이게 자, 작곡기.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은총 씨죠. 이것이 바로 네. 오디오의 위험. 네, 그렇습니다. 틀리는 자,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너네 집으로. 네, 메인 악기는 정말 더더욱이나 쫄릴 수밖에 없죠. 네. 너는 이제 이쪽 바닥에서 일을 못할 겁니다. 네. 하기 전에 맨날 주문 거는 것 같아.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왼쪽부터. 아, 안 들어가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체크부터 했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 아닙니다. 네. 자, 이제는 돌아갈 자, 수 없다. 네, 아직까지는 0회예요. 네, 아직까지는 0회인죠.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잠시만요. 모니터 레벨을 조정하고 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네, 지금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어쿠스틱 기타 피크로 쳐야 되는지 일렉 피크로 치고 네. 있는 거죠, 지금. 지금 굉장히 두꺼운 소리가 나고 네. 있어요. 애초에 그거를 뚜껑 피크를 안 했던 걸로 하고 그냥 첫 테이크부터 갈게.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실제로 1회입니다, 1회. 네. 자, 1회예요. 인정입니다, 네. 이건. 네. 자, 너네 갑니다. 잘못 칠 거면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네. 세션 시즌. 나킹홀 해본스톨 평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 전. 네. 좋습니다. 레프트 했고요. 좋아요. 이제 라이트 갑니다. 의자 삐걱덕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네. 들어가네요.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좋아요. 아, 내가 있네요. 내가 엄청 아, 네, 네. 아 좋아요. 이런 게 뒤에 꼬랑지에 붙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어쿠스틱 기타 문제 없이 원테이크만에 잘 마무리를 해 주셨고요. 다들 이제 두 번은 없다. 지옥의 레코딩 세션에 들어가면서 자꾸 쉬운 곡을 선곡하려는 성향이 좀 좀 무난한 연주를 할 수 있는 네, 짬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곡들을 자꾸 선택하려는 경향을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지금.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또 이걸 쳐놨기 때문에 네. 우리는 저기 그건 거죠. 건젠로지스 스타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틀리면 집에 가라 시즌. 네. 녹음 가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파워 코드는 틀리면 진짜 집에 가야죠. 야, 그렇습니다. 파워 코드를 틀리는 순간, 네, 이제 진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뭐, 끝나고, 네, 은퇴하는 거죠. 거의 틀리면 이쪽 바닥에 소문이 다 나는 거죠.
좋아요. 막 네, 이런 거 막 다 들어가 있죠. 있네. 자,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네. 그렇죠. 이 정도 밸런스가 딱 좋은 거죠. 이 정도 딱 좋겠네요, 그죠? 네, 좋군요. 여기서 트랙 하나 추가하고. 네, 여기서 솔로 가나요? 네, 이제 솔로가 가야겠죠. 네, 뭔 노래인지 알려면 솔로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가볼게요. 저는 네. 아마 잘릴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뭔가 줄에 이 저기 뭐야 피치적인 것과 순간적으로 네. 이게 이제 혼자 그렇습니다. 녹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첫음이 뭐 말도 안 되는 괴랄할 네. 상황이 지금 벌어졌는데 피치가 네. 피치가 거의 약간 혼자 헤븐 가고 있는 그렇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변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튜닝이 어땠나? 네, 튜닝 조금 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 네. 자 방금 제가 쳤던 네, G연 3, 4번 줄 쪽이 좀 많이 나가 있을 역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튜닝 여러분, 탓이에요. 여러분, 네. 튜닝 탓이... 자, 이렇게 항상 틀리고 나면 핑계를 만들어내는 자승자박 레코딩지요. 네, 오늘은 네. 락킹원 헤븐스도. 네. 여러분, 네. 보셨죠? 저희는 지금 뭔가의 콘텐츠를 위해서나 자신의 그걸 위해서 절대로 다시 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대로 나갈 거예요. 네, 나기원 이대로 나가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저 새끼는 뭔데 저따오로 치고 있지? 세션이래요. 제 뭐 세션 기타 친다 놓고 왜 저따오지?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돌기 네, 시작하는 거죠. 네, 이제 뭐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서 네, 자승자박 네. 오늘 이렇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최종 믹스 이렇게 듣고 왔는데 뭐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다소 피치의 그런 어떤 네, 강렬함은 있습니다만 튜닝이 나가 있었다는 걸로 일단 면제부를 받으셨고 네. 그리고 전체적인 톤 퀄리티를 봤을 때 아까 어쿠스틱 기타 녹음하는 순간부터 아 이거는 그냥 이거 갖고 다니면은 그냥 작업 다 할 수 있겠다. 그것도 그건데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딱 소스 하나하나가 되게 알맹이가 있다. 그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고요. 맞아요. 확실히 저도 이제 UAD 제품을 쓰고 있지만 UAD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못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제가 쓰는 시스템 상황상 썬더볼트가 지원이 안 돼가지고 저는 네네. 이제 못 쓰고 있는데 이거 하나 사셔야 되겠네. 이거 아답터로. 그게 아니라 네. 이 썬더볼트 2도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타워맥이어서 썬더볼트 자체가 그렇군요. 이제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믹스할 때만 쓰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좀 공교롭게도 못 쓰고 있어요. 유니버셜 오디오를 되게 좋아하고 잘 쓰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확실히 이게 들어갈 때 이제 그 인풋 단에서 소리를 굉장하게 단단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맞아요. 그런 거가 많이 느껴지네요. 뭐 괜히 UAD가 아니죠. 뭐 우리가 사실 뭐 아포지 그 컴퓨터 좋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도 네. 많이 체험을 해봤는데 역시 UAD는 UAD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드는 사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에로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막 팍팍팍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거의 여러분들 그 아폴로 그 트윈 그 쿼드까지는 같은 엔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의 차이지 음질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에로우가 사실 50만원대 얼마나 괜찮은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지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락킹온 헤븐스도어를 통해서 생각보다 오! 야, 포터블한 이런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퀄리티까지 뽑아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 네, 충분히 에로우가 기능을 함을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로우를 했으니까 UAD의 다른 모델들도 저희가 좀 가격대를 좀 올려가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에로는 2 말고 3만 지원을 했잖아요. 다른 것들은 2랑 3를 대부분 다 동시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맥이 좀 구형이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것들은 300만원짜리 아댑터 이런 거 없이도 자체적으로 구동을 시킬 수가 있다는 점. 네, 그리고 에로를 쓰실 분들은 이런 셋업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꼭 여러분들 썬더볼트 3가 지원되는 맥인지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에로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보셨고요. 네. 버스 파워의 신기원을 열어드렸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트윈으로 이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 해주시죠. 레코딩 아니죠? 뭘 뭘 자꾸 레코딩 뭘 양성해? 아니야, 그 양성 못해 우리. 네.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